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정보보안 기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동영상을 찍는데,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좀 바빴거든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 특히 네트워크 보안에서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좀 나태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좀 빡세다 보니 집에 오면 자기 바빠가지고 제가 못 찍었는데, 이번에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도적단지님이 네트워크에 관해서 좀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 제가 좀 발음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좀 새는 발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파이어월, 이거죠. 침입 차단 시스템, 그 다음에 침입 방지 시스템, IPS,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IDS,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했죠. 근데 요청한 거 보면 아시겠지만, 각각 역할과 종류 등을 내용을 봐도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뭐 파이어월, IPS, IDS가 헷갈린다는 거죠. 구분이 안 되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방화벽이 침입 방지 시스템, IDS, 방지 IPS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이어월과 IPS, IDS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스크린도 호스트, 베스천, 시험 범위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센서 방식, 그 다음에 스노트 같은 거, 스노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요청을 해달라,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전문적인 뭐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프로그래머거든요. 제가 반도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인데, 뭐 제가 방송인도 아니고, 말을 좀 남들이 들었을 때뭐 호감이 간다거나 아니면 재밌다든가 이런 게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버릇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말을 끝낸 후에 뭘 알아들었죠? 아시겠죠? 이런 추임새 같은 것을 저도 모르게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추임새가 그냥 듣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조심하려고 노력할 건데, 만약 그런 말이 들어갔다면 저도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게 그런 말이 들어갔다는 것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설령 그런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좀 제가 쩝쩝거리는 소리 같은 게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안한데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간 상태로 이제 녹음을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음향 시설이 좋다든가 아니면 제가 뭐 동영상 찍기 위해서 특별히 돈을 써서 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원초적인 소리들이 막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저도 조심할 건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몇달 만에 간만에 찍는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이 동영상을 찍도록 유도해 주신 도적단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죠. 자, 파이어월, IPS, IDS가 어떻게 크게 틀린지,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찝을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그걸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파이어월, IPS, IDS는 내부 시스템, 여기 인터넷 있죠?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작위의 모든 사람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죠. 제가 다음이라고 생각하시죠? 자, 이건 다음이라는 회사고, 여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다음에 접속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음에 접속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접속을 할 건데, 자, 이때 접속을 하는 나는 여기 위치해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랜. 여기서 그래서 다음이라는 회사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다음이라는 회사가 아주 큰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그다음에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 해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없애버리고 싶다든가, 다음을 괴롭히고 싶다든가, 아니면 다음의 서비스를 못 받도록 해버리고 싶은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돼. 그렇죠? 차단을 시키는데 우선 중요한 건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을 시켜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용자고 도덕적인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이제 통과시켜 주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의심스럽다 하면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내 내부 다음에 들어와서 어떤 행적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의 컴퓨터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우회해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의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를 숨긴 상태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 들어온 사람들에서 검사하거나 그다음 차단하거나 뭔가를 알아보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개가 있어요. 뭐다? 첫 번째 파이어월이 있고, 그다음에 IDS가 있고 IPS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게 설명 중에 또 말씀드려야 될 거가 뭐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펜 마우스가 아니라 그냥 마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펜 마우스가 아니라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분들이 힘드실 수 있는데 좀 참아주시고, 제가 오늘 펜 마우스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펜 마우스가 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동영상 찍을 때는 펜을 가지고 드로잉 할 거고, 오늘까지는 제가 마우스로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글자를 적을 거니까, 이제 좀 그게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라우터, 그다음 파이어월, 그다음 IDS, IPS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틀린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요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죠. 자, 우리는 이거 OSI 7계층을 다시 한번 염려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비트가 있어요. 비트가 뭐라고 했죠? 정기적인 신호가 오는 거죠. 디지털 신호가 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제가 맞죠라고 또 했죠. 이 말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추임새처럼 맞죠란 말을 참 많이 해요. 참,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레임이에요. 자, 이게 1계층,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5, 6, 7이죠. 자,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링크죠. 자, 네트워크고. 자, 트랜스포트.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세 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면, 프레임이라는 것은, 프레임이란 말이 나오면 어떤 계층이냐? 레이어 2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만약 패킷이란 말이 나오면 어떤 계층이다? 네트워크 계층이다. 이걸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트워크 계층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을 식별할 수 있죠.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뭘 보낼 때뭘 통해서 보내죠? IP 어드레스 통해서 보냅니다. 맞죠? IP 어드레스 통해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계층에서, 그다음 패킷 계층에서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구분하면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소스는 내가 보내는 거, 데스티네이션은 내가 보낼 곳의 위치죠. 자, 그러면 저는 항상 반복하면서 계속 반복 할 거거든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저의 강의는 항상 반복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귀에 같은 소리를 계속 들려줘서 그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외우고 싶지 않더라도 들어가도록 각인시키는 교육법을 쓰는 거죠. 제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을 하죠. 자, 패킷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패킷에서 IP 소스 IP 죄송합니다. 데스티네이션 IP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패킷에서 맞다. 그다음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란 말이 나왔다, 패킷에서 맞다 틀리다, 틀리다.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 계층 장비가 어떤 계층이요? 네트워크 장비 계층은 뭐예요? 자, 레이어 3죠. 이게 네트워크 계층이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쓰는 게 장비가 어떤 장비죠? 라우터예요. 라우터. 기억하고 계시죠?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우터예요. 라우터는 레이어 3, 이거 어떤 장비다? 패킷을 필터링하는 장비다. 패킷을 필터링하는 장비다. 패킷은 어떤 거다? IP 소스,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IP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이런 거죠. 자, 저는 친절하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IP가 뭐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205.232.12.35. 이게 IP죠. 포트는 뭐예요? 80.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이 포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복사가 안 되네요. 아니면 뭐, 21번? 21번? 22? 이렇게 보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IP고 포트고.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라우터에서는 포트 정보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냐면 라우터에서는 어디까지 깐다? 레이어 3만 깐다. 레이어 3. 레이어 3까지만 까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보여 드릴게요. 레이어 3까지 깐다는 말이 의심 제가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건 없는데 레이어 3까지 깐다는 것은 이거죠. 이거 보세요. 프레임. 레이어 2거든요. 이거 지금 잘 아셔야 돼요. 브릿지. 장비는 브릿지나 스위치를 써요. 스위치. 그래서 라우터하고 브릿지하고 차이점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말해볼까요? 라우터하고 브릿지의 차이점. 이걸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자, DMZ를 보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많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어를 통과하면 여기는 내부망이에요. 내부망 어디에요? 다음이에요.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서버 시스템, DMZ에 있는 서버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개인 컴퓨터들도 있어요. 내부망에. 그러면 인터넷 말고 이제 내부망에서 얘가 얘로 가고 얘로 가고 얘로 갈 때 뭘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내부망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다음이라는 회사에서, 다음이라는 건물에서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어떤 걸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걸 그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펜 마우스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볼 때마다 사람이 짜증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뭐로? 마우스로 그리다 보면 정말 짜증날 수가 있어요. 자,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 파이어 이렇게 하지 말고 글자로 갈게요. 글자로 하는 게 나을게요. 자, 이게 인터넷 그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죠. 자,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파이어월을 통해서 DNS 통해서 들어오죠.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왜 DNS란다. DNS가 먼저 들어오는지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조금씩 따질 거니까. 자, 라우터 DNS. 라우터 DNS. 그래서 라우터가 맞죠. DNS보다는 라우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파이어월이 있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쓰는지를. 그 다음에 자 다음에 들어올 거예요. 다음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파이어를 통과하면 DNS 통하고 파이어를 통하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울 거 이게 있죠. IDS. 자, IDS가 이 뒤에 있을 거고 뭐 IPS가 있을지도. 그래서 IDS하고 IPS가 어떻게 틀린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게 다음이에요. 다음에는 컴퓨터들이 많아요. 맞죠? 컴퓨터들이 많죠? 예, 컴퓨터들이 한 대, 컴퓨터가 두 대, 컴퓨터가 세 대. 그래서 내부에서는 뭐가, 어떤 장비를 쓰는 거죠? DNS? 쓰지 않고 스위치를 쓰죠. 스위치. 대부분 스위치를. 자, 이게 스위치예요. 자, 이게 스위치라고 제가 이름을 적을게요. 스위치 장비가 어떤 건지 아시죠? 전기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낼 때 이제 얘한테도 보내고, 자,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는 거죠.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스위치는 2계층 장비예요. 2계층 장비. 그래서 맥 어디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장비에 오면 이제부터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인터넷 통해서 뭐가 들어왔는데, 어떤 패킷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쭉쭉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자, 이건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자 인터넷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또 들어왔고 자 이제 푼다는 거죠. 인터넷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얘한테 보내고 싶어. 스위치는 얘한테 보낼 수 있죠. 얘한테 보낼 때 얘하고 얘한테 들어온 패킷을 패킷이라고 하지 않죠. 이때는 뭐다? 스위치니까 뭐다?
프레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보고 뺏겨야 돼요. 옛날 시험 칠 때는 제가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잘안 외워요. 그래서 저를 그런다고 욕하지 마세요. 저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셔야 되니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브릿지 데이터 링크니까 브릿지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제가 설명하다 보면 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요? 안 보내죠. 스위치는 얘한테만 보내죠. 그래서 충돌 도메인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충돌 도메인이 아시겠죠? 자, 스위치가 아니고 그다음에 일계층 장비인 뭐야? 리피터다. 리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차이점. 일계층 장비인 리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계층이니까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충돌 도메인이 이게 하나죠. 다 충돌된다는 거죠. 그 기억나시죠? 아시겠죠? 그래 스위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적고 싶은 게 있죠. 자, 이게 컴퓨터예요.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펜 마우스였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설명할 건데 아 마우스다 보니까 아좀 띠리해요. 아주 답답하시죠? 아. 전더 답답해요, 지금. 자, 이제 보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IP하고. IP가 아니고, IP하고, 그 다음, 맥 어드레스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맥 어드레스. IP는 뭐예요? 종단간을 연결해 주시겠죠. 어떤 거예요? 종단간. 얘하고, 이 컴퓨터하고, 얘는 지금 우리 회사 안에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에서 우리 회사의 얘까지, 이 둘까지, 이 종단이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이게 종단이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IP다, IP. IP예요.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는 뭐예요? 맥 어드레스는 종단간이 아니라 어떻게? 회사 내부에서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가고 싶다. 그때 쓰는 게맥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다음에 들어왔어요. 이게 다음이에요. 다음이라 써야 될 거예요. 안 쓰니까 조금 힘든데 이게 다음이라 쓸게요. 다음이야. 다음이라는 회사에 갈 때, 끝에서부터 끝까지 찾아갈 때는 뭘 가지고 찾아간다? IP를 가지고 찾아가요. IP를. 그러면 여기서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찾는다고 하는데 IP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여기까지 와서 DNS까지 라우터까지 올 때는 이거 라우터라고 또 적을게요. 안 적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라우터가 맞는 거죠. 라우터까지 오는 것은 IP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쭉쭉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이나 회사의 시스템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보낼 거고, 이쪽으로 보낼 거고, 얘가 이렇게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보낼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렇게 보낼 때는 뭘 가지고 한다? 2계층, 레이어 2, 2계층. 스위치가 있는 거죠.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스위치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IP를 통해서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죠. 다음에는 내부 공간이 있어요. 내부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자, IP가 있어요. IP 정보가 있으면 이 내부 정보가 뭐예요? 이 IP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해 이미 그게 이미 세팅이 다돼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 IP 205.123.105.35는 맥 어드레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맥 어드레스가 FF 뭐223뭐34뭐 이런 식으로 쭉쭉 맥 어드레스 48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DNS까지는 IP를 가지고 찾아오지만 DNS부터 이제 내부망 파이어를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 이 IP 주소를 이걸로 치환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IP를 모르면 이거 찾을 수 없죠. 이미 이런 매핑 테이블이 있어요. 가지고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IP는 종단간, 첫 점에서 마지막까지, 스타트에서 끝까지 이 종단간 내갈 때는 IP를 통해서 간다. 그렇지만 내부망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장비들 간에 어떤 장비한테 가야 된다? 어떤 장비한테 가야 된다는 스위치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에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하지만, 그래서 스위치는 내부망에서 장비 간에, 맥어딜에서는 스위치에서 뭐이 컴퓨터에서, 스위치에서 이 컴퓨터로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이 점, 이 점, 이점갈때 이렇게 하나하나 갈 때마다 맥어딜 통해서 이제 다 전송이 되는 거고, 그때는 레이어 2만 가지고 하는 거죠. 레이어 2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레이어 2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패킷이 올 때,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프레임이에요. 레이어 2는 프레임이에요. 맥 어드레스만 깐다는 거죠. 맥 어드레스만 깐다는 것은 뭐냐면,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TCP, 그, 포트 넘버,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레이어 7계층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데이터 링크에서는 그냥 이걸 한번 까서 그맥 정보만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단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맥 정보 플러스 IP 어드레스까지 까야 돼요. 그러면 시간상 있잖아요. 레이어 2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레이어 2는 이것만 까서 이 정보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가면 되는 거고. 자, 이걸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만 깠는데 어떻게 IP를 알수 있느냐? 그건 DNS가 이미, DNS까지는 IP를 알고 있잖아요. IP를 알고 있는데, DNS가 이제 IP를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DNS가 IP를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들은 IP를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레이어 2로, 왜냐면 스위치로 연결됐기 때문에, 얘서 한번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이렇게 이 정보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어. DNS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만 까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라요. 만약 7계층까지 다 까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왜 스위치가 2계층까지만, 이 패킷을 프레임까지만 이렇게 까는지, 그 다음에 그 라우터는 왜 패킷까지 까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개한개더깔 때마다 속도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상당히 딜레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는 걸 알고 싶다. 그래서 종단 간에는 IP를 통해서 가지만, 자, 실제 DNS를 통해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런 맵핑 테이블을 통해서 뭐다? 맥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막 설명하다 보면 내가 뭘 설명해야 될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빠뜨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그때 좀 저한테 귀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으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긴장을 해서 횡설수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라우트는 어디까지 깐다? 패킷까지만 깐다.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는 IP 어드레스다. 자, 그렇다면 포트를 알고 싶어. 포트를 알고 싶어. 어떤 말이냐면, 자, 이거예요. 스위치에서 이게 컴퓨터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트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컴퓨터에 왔는데, 이 컴퓨터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죠. 다음 같은 경우는 80 HTML, HTTP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뭐 이런 거 80, 뭐 그다음 메일. 저도 다 까먹었어요. 메일, 뭐 이런 것들, 그 다운 메일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그럼 이건 포트가 21번인지, 텔넷이 21번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도 학교 가다 보니까 다 까먹어서.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럼 80 서비스 쓰느냐, 21번 서비스 쓰느냐. 왜냐면 80으로 들어오면 어떤 브라우저가 쓰는 거죠? 익스플로러라든가 이런 익스플로러가 쓰는 거고, 21번이면 어떤 게 써야 되는 거죠? 메일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되는 거죠. 이때 포트는, IP는 이 컴퓨터까지 앞까지 올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만,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기동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지금 들어온 패킷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알수 있는 것은 뭐예요? 포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포트가 없으면 이 컴퓨터는 얘가 어떤 내용이 들어왔어, 근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 얘가 인터넷을 보고 싶다는 건지, 아니 메일을 보고 싶다는 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포트 번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근데 DNS는, 라우터는 어디까지만 알수 있다? IP만 할수 있다. IP만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파이어월은 뭐겠어요? 그럼 파이어월은 어디까지 할수 있다? 얘는 여기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트랜스포트 계층까지, 세그먼트까지 안 쓴다는 거죠. 자, 세그먼트가 어떤 말이에요? 세그먼트는 포트 넘버까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포트 넘버까지. 차이점 아시겠죠? 이 차이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라우터가 맨 처음에 온 이유는 라우터는 S3 장비이기 때문에요. S3 장비라는 말은 IP 어드레스 만다는 거예요. 포트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파이어홀은 L4 장비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라우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서비스에 들어온 애들은 어떤 애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IP 어드레스로 통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IP 어드레스 등록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리스트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리스트가 딱 있죠. IP 어드레스만. 그게 딱 막아 놓는 거죠. 자, 그럼 파이어홀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내가 1차적으로 라우터에서 걸렀어.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어. 이 들어왔는데, 얘는 이 서비스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서비스만? HTTP. 이 서비스만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메일은 못 쓰게 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을 때 뭐가 한다? 파이어월에서 한다는 거죠. 파이어월에서.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보시죠. 파이어월. 그럼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포트 넘버밖에 몰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 같은 거 몰라. 어떤 내용을 모른다냐면, 세션,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채팅을 한다고 썼을 때, 채팅을 했을 때, 누가 나한테 보냈는지, 그리고 포트가 뭔지, 채팅을 하고 싶다는 건지는 아는데, 채팅 내용은 모른다는 거죠. 누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파이어홀은 채팅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을 하고, 내용을 썼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그걸 아는 애가 누구겠어요? IDS, IPS는 안다는 거죠. 왜 아는 거예요? 얘는 들어오는 이 뭐야 TCP IP란다. OSI 7계층의 모든 내용을 다 까요. 까가지고 그것들 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 내용까지 다 판단하면 분석을 하면 속도가 빠르겠어요? 아니겠어요? 느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보고 싶으면 이건 거예요. IPS나 IDS를 넣어서 모든 패킷이란다. 모든 내용을, 메시지를 다 까가지고 이게 지금 나한테 해코지할 엔지를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속도가 느려. 그럼 IDS, IPS는 어디에다 꽂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컴퓨터. 이 컴퓨터들이 이렇게 다음 안에 이렇게 컴퓨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컴퓨터는 파일을 관리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들 같은 게 반도체니까, 반도체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설비 같은 정보들, 그리고 설비에서 나오는 로그들 쌓아놓는 정비들, 이런 것들은 1급 정보잖아요. 왜냐면, 그런 정보들은 어떤 해커가 들어와서 그 정보를 날려버리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막대한 피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에서 돌아가는 EUV 장비는 한 대에 몇천억이에요. 몇천억. 근데 그 몇천억이라는 장비에서 너무 장비가 좋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고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가 멈춰버리면 엄청나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장부가 멈추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는 노고를 막 찍어놓고, 그다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노고를 분석해서 이 장비가, EUV 장비가, 지금 고장날 것 같은지 아니면 지금 생생한지 이걸 판단해서 고장날 것 같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부품이면 부품을 갈아준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해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죠. 이 정보를 쌓아두는 어떤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를 해커가 들어와서 해코지하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우리 내부에는 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내 컴퓨터도 있고, 내 친구 컴퓨터도 있고, 아니, 내 회사 동료 컴퓨터도 있고, 있는데, 거기 다 있는 IPS, IDS를 설치하지 못해요. 고가의 장비일 뿐더러, 그걸 설치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 컴퓨터는 시스템을 아주 빵빵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스템은 중요한 시스템에는 IDS, IPS를 두겠죠. 의미죠. 그리고 내 컴퓨터라든가 다른 사람 컴퓨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컴퓨터는 그걸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용도를 좀그 구분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처음에 인터넷 통해서 들어와요. 그 라우터에서 S3에서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얘가 통과시킬지 말지를 한번 해요. 그 다음 파이어홀에서 뭘 본다?
포트까지 보는 거죠. 통과된 애들 중에 너는 80 포트만 써. 너는 21번 포트까지만 써.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파이어월에서 하는 거죠.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TCP 64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많이 써요. 우리 회사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에 해제 신청을 해야 돼요. 방화벽에 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아이디에 어떤 포트를 나한테 나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제해달라는 걸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TCP이란 걸 써가지고 내가 지금 그 서버에 접속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내 컴퓨터가 이건데 내가 지금 퍼블릭 웹 서버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여기에 접속 가능한지 TCP 64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래서 TCP 64를 통해서 접속 가능한지 물어보고 만약 접속이 불가능하면 저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방화벽 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이 서버스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파이어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TCP 64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을 해볼게요. 따따따의 다음 점 넷에 21번 포트. 21번 포트에 대한 권한인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치면 No response가 나오면 방어벽이 내가 다음 넷에 21번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블로킹한 거예요. 누가 블로킹했다? 말씀드렸죠. 이게 IP죠. 이게 IP. 따따따 다음 점 넷에서 이걸 IP로 하면 207점 뭐 이렇게 있잖아요. 203, 133, 167, 16이에요. 맞죠? 이게 다음, 아, 또 맞다는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주소가 이거예요. 이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치면 있죠. No response. 방화벽에서 막았던 거예요. 너는 이게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방화벽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 신청을 해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핑 64, 따따따 점 다음 점, 좀 넷에서 21번 하면 치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니까 내가 다음에서 허락 안 해줄 거니까 80은 누구한테나 다 오픈돼 있어요. 이렇게 만약 해제되면 포트 이제 오픈이라고 열려요. 그러면 방화벽에서 내가 다음에 21번 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죠. 누가 풀어줬다고? 이거 보면 알죠?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파이어월. 파이어월이에요. 방화벽에서 해제를 풀어준 거죠. 이렇게 방화벽에서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리고 계속 드리는 거죠. 그리고 라우터는 IP 가지고 차단하는 거고, 얘는 포트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해서 들어갔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에는 IPS하고 IDS를 설치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뭘 깐다? 얘는 OSI 7계층 모든 걸다 까가지고 메시지까지도 다 까서 얘가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분석한다는 거죠. 분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이어라고 IPS하고 IDS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제 먼저 1차적으로 했고요. 파이어월과 IPS하고 IDS가 어떻게 틀린지를 구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PS하고 IDS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아, 이게 파이어월에다, 아니, IDS에서 찍었나? 제가 분명히 적었거든요. 자, 모든 걸다 오픈할게요. 모두 펼치기. 혹시 숨겨져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잘못했네요. IPS하고 IDS 차이점을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할게요. 이제 이건 제가 헷갈렸던 게 이건 IDS에서 네트워크하고 호스트하고 어떻게 틀린지에 대한 거고, 제가 IPS하고 IDS에 틀린 점은 이걸 보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점 정리를 했는데, 물론 제가 요점 정리를 한건 인터넷 통해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구분해야 될게 뭐냐면, 차단을 한다. IPS도 뭐예요? 침입 방지 시스템이에요. 방지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는 거죠? 분석해서 이게 나쁜 짓을 하면 차단한다는 거죠. 파이어월의 차단과
IPS 차단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차단의 취점은 이건 거죠. 파이어월에서 차단은 IP하고 포트를 기반해서 차단을 한다. 자, IPS에서의 침입 방지, 방지는 분석을 해서 해코지 하는 애가 있으면 그 애를 방지한다. 차단한다. 이거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거다? 얘는 OSI 7계층 모든 데이터를 다 까서 메시지까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서 그 다음에 방지한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 아시겠나요? 얘는 IP하고 포트. 얘는 모든 정보. 내한테 들어온 모든 정보들. 내한테 들어온 모든 정보들. 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해커가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걸, 모든 걸 했던 로그들 같은 거. 얘가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접속했고, 뭔 짓을 했고, 어떤 명령 썼고, 링수 명령 어떤 거 썼는지에 대한 모든 로그들. 이런 것까지도 다 판단해서 얘가 나쁜 사람인지, 아니 좋은 사람인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차단의 그 질적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IPS하고. 그럼 IDS하고 IPS 차이점 뭐예요? IDS하고 IPS는 똑같이 모든 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데 얘는 판단한 후에 즉각적으로 얘가 나쁜 짓을 하면 막아요. 얘는 뭐예요? 막지 않아요. 막는 기능이 없어요. 얘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해커가 들어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해커가 들어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IDS하고 IPS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어월이 속도가 빠르겠어요? 아니면 IPS, IDS가 빠르겠어요? 파이어월 속도가 빠르죠. 왜냐면 얘는 4계층까지, 그러니까 세그먼트까지만 까니까, 이까지만 까니까 속도가 빠르죠. 이까지만 까니까 속도가 빠른 거고, IPS, IDS는 여기 있는 것까지 다 패킷을 다 오픈해서 분석하니까 속도가 정말 느리는 거죠. 그리고 파이어월은 우리 내부 시스템에 들어올 때 최종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패킷은 파이어월을 통해서 다 필터링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IPS, IDS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듯이 내부에 있는 그 많은 컴퓨터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누가만 보아준다? 아주 돈 되는 거,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파이어월은 초입이 있기 때문에 모든 패킷을 얘가 일체적으로 다 패킷해줘요. 그래서 얘는 내부망에 있는 다음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IPS, IDS는 어떤 자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돈이 많은 회사면 자기 회사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주겠죠. 그렇지만 돈과 인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과 인력을 밸런스 있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의 차이점 알고, IPS하고 IDS는 거의 성능이 같지만, 그러니까 어떤 애가 도둑놈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지만, 얘는 그 도둑놈을 즉시 쫓아보내고 차단시키고, 얘는 그냥 와서 해주고 다녀도 알람만 때려서, 그래서 그 알람을 들은 사람이 다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얘는 자동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고, 얘는 누구한테 알려주고, 그 알람 받은 사람이 이제 경고를 때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수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바로 대응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쫓아보내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IPS가 돈이 비싼 거고 IDS는 얘보다 싸다. 그리고 파이어월은 속도가 빠르고 얘들은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차이죠.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파이어월, IPS, IDS. 그래서 파이어월이 IPS라고도 하지만 엄밀하게 따르면 파이어월하고 IPS는 레벨이 틀리죠. 돈이 틀리고 시스템이 틀리는 거죠. 그렇지만 IPS가 파이어월까지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파이어월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하기에는 IPS가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오면 대민 서비스 같은 것들 하는 사람들한테는 IPS를 파이어월 역할을 하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IPS가 이 앞에 초입에 있다. IPS가 라우터 뒤에 파이어월 대신에 IPS가 있고 파이어월 없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죠. 사람들 속 터지는 거죠. 뭐 하나 요청하면 페이지를 읽어 들었는데 요청해서 보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사람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파이어월을 두겠고, 만약 사람들, 대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일 경우, 내부 시스템일 경우, 인터넷이 아니라 내부적인 시스템일 경우에는 파이어월보다는 IPS나 IDS를 가지고 파이어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이어홀이 어떤 거고 IPS가 어떤 거고 IDS가 어떤 것을 개념적으로 구분을 했지만 얘가 파이어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파이어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이어홀은 뭐다? 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어떤 한계를 지으시면 안 되고 얘도 파이어홀이 될수 있고 얘도 될수 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파이어홀이 어떤 개념인지 그다음에 IPS하고 IDS가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구분이 짓는 것뿐이지 실제로 나갔을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내부망에서는 파이어홀 대신에 성능이 좋은 IPS를 쓸수 있는 거예요. 파이어홀 대신에. 네, 이런 유도리 있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은 IPS, IDS, 파이어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만 해야 되겠네요. 자, 약어, 파이어홀, IPS, 방지, 프리벤트. 그래서 약어가 인트루전, 침입을 프리벤션,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이거 왜 들어왔지? 이거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자, 그다음에 IDS,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검출만 한다. 검출만 한다. 이 말이야. 이건 검출 플러스 뭐 한다. 프리벤션 방어까지 한다. 파이어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개념.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 패킷이겠죠. 패킷. 여기서 보면 패킷. 패킷. 필터링. 조사하는 거죠. 필터링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IPS는 트래픽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했는지 탐지하고 분류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사전에 차단 분류한 후에 그 사람 막아요. 그리고 그 패턴을 자기 패턴 DB에 써놓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패턴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처음 들어올 때는 그 유형을 검사하고 탐지했다가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얘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얘를 침입 로그에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애들은 다음에는 그냥 뭐 보지도 말고 그냥 막아라 이런 걸 하는 거고 IDS는 악성 활동 정책 위반에 대한 트래픽을 탐지하고 경고를 누구한테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알려주는 장치죠. 자, 올리 아이디 어드레스 포트를 기준으로 트래픽을 필터링. 자, 패킷이에요. 패킷 필터링이에요. 아이디 어드레스 아 패킷이란다. 죄송해요. 패킷이 아니라 뭐예요? 세그먼트죠. 세그먼트. 자, IP는 패킷만 할수 있고, 그다음에 포트까지 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트 계층에 세그먼트. 이까지 깐다는 거예요. 세그먼트. 그래서 포트는 세그먼트가 깐다. 잊지 마세요. 프레임에서는 맥 어드레스를 까는 거고, 패킷은 IP 어드레스까지만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간다? 포트까지 간다. 그래서 포트를 알고 싶으면 이까지 까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깠기 때문에 라우터는 패킷만 간다. 그래서 라우터에서 필터링 할수 있는 것은 IP 어드레스만 가지고 필터링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화벽은 세그먼트까지 까보기 때문에 포트까지 비교해서 이 포트는 안 돼, 된다까지도 컨트롤 할수 있다. 이걸 이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래픽 패턴. 패턴이 있어요. 어떤 공격 패턴이 있죠. 어디 가고 이 패턴이 있잖아요. 파이어홀은 이 패턴에 대한 분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IP하고 포트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근데 IP하고 포트는 이거예요. 이 IP에 이 포트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IP의 80번은 너는 쓸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다? 파이어홀이다. 간단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 IP에 대한 이 포트를 파이어홀에 등록만 시켜주면 나는 허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못 들어가도록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PS, IDS는 분석을 해요. 엄청난 분석을 하겠죠. 어떤 걸 분석하느냐. 패킷뿐만 아니라 그리고 얘가 돌아다니는 노그들. 컴퓨터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더라도 뭘 실행했든 아니면 로그인을 했던 어떤 파일을 봤던 다 로그가 다 남습니다. 그 로그들을 다 분석하는 게 누가 한다? IPS, IDS가 한다. 그래서 얘들은 상당히 시간이 늦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은 상당히 속도가 빨라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돌려야 되니까. 속도가 느리면 이것들을 설치해봤자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하겠죠. 예, 그런 거고. 위치는 1차 방어선이 되는 거죠. 자, 라우터가 1차 방어선. 이게 그래 패킷이고 얘는 세그먼트. 그리고 IDS, IPS는 다.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IDS는 방화벽 뒤에, 그 다음에 IDS도 방화벽 뒤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치되는 방법이 나중에 세밀하게 더 얘기할 거예요. 그냥,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라우터, 파이어월, IDS, IPS가 설치된다. 자, 그리고 조치하는 방법은 트래픽 차단하는 거죠. 바로 차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테이블에서 어떤 IP가 어떤 포트로 들어오면 그 애가 그 포트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 보면 없으면 막고 있으면 보내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프리벤팅 하는 거죠. 얘는 분석을 해서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디텍트 되면 분석을 해서 디텍트 되면 알러트하고 경고하고 알람을 때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 용어. 이제 파이어월을 IDS 이런 걸 공부할 건데 IDS나 IPS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얘는 뭐 경고하고 알람 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쫓겨 보내는 거죠.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거 하는 거고.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용어는 자, 파이어월은 셀프 패킷 필터링, 뭐 포트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트래픽 허용 또는 차단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IPS, IDS는 보세요. 자, 디텍션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디텍션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아날라이즈 분석하고 시그네처 디텍션. 시그네처에 대한 설명도 있다 할 거예요. 시그네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내 사인을 하는 거죠. 시그네처 하는 거. 그럼 시그네처가 뭐냐? 네,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고 제로데이 어택. 제로데이 어택이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얘가 방금 어떤 해커가 새로운 방법의 공격 유형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이 공격 방법에 대해서 누구도 몰라요. 그게 제로데이 어택이에요. 근데 IPS, IDS는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찝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격에 대한 블로킹, 차단하는 거죠. 이세 개는 다 똑같고 나머지 뭐 공격에 대해서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니터링하고 알람만 할 것이냐. 이게 두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이어월과 IDS만 공부하시면 IPS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IPS, IDS, 파이어월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를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IDS에 대해서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분 지났으니까 여기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